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식의 벽을 허물다 센서 스튜디오입니다. 2022년 4월 7일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차 지역입니다. 독일 연방정보국은 부차 주둔군과 러시아 지휘부 간의 통신 감청 기록을 입수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 상부에서의 조직적 지령이 있었음이 증명되게 되었습니다. 보로드양카에서도 끔찍한 학살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한 종교인은 희생된 우크라이나인들에 대해 기도를 하고 좋은 곳으로 가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마리우폴입니다. 한 민간인은 마리우폴에서 탈출 중입니다. 살기 위해 계속해서 뛰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민간인은 극적으로 탈출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헤르손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 지역에 대한 폭격을 진행하였습니다. 헤르손은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대대적인 반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빠르게 진격하지 않고 천천히 진격을 해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콜라이우 지역입니다. 우크라이나군과 우크라이나 경찰은 ATGM을 통하여 러시아 탱크를 격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숨어서 공격을 하면 탱크는 시야각이 적어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가 힘듭니다. 미국 의회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대여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법안 중 하나입니다. 물론 2차 대전 때와 마찬가지로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끝나고 이 무기를 전부 갚아야 합니다. 독일 숄츠 총리는 우리의 목표가 러시아가 이 전쟁에서 패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핀란드는 560억 원 규모의 러시아 미술품을 압수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러시아 외교관 4명을 추방했습니다. 헝가리 외무장관은 부다페스트에서 에너지 분야 관련으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러시아의 석탄 수입 전면 금지를 8월 중순으로 한 달 연기했습니다. 유엔은 러시아의 인권이사국 자격 정지에 대한 표결을 진행합니다. 러시아는 반대표를 던지라고 회원국들에게 협박을 가했다고 합니다. 193개 유엔 회원국 중 3분의 2가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이렇게 될 경우 리비아 이후 두 번째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러시아군 포로 일부는 우크라이나군으로 전향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을 보고 자유 러시아군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군복을 받고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전선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